Hello everyone, this is Dave Teacher.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봅시다. How to 용법이죠. 농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영작해 보세요. 네, 이건 잘했습니다. Do you know? 그렇죠. How to play basketball? 배스켓볼 철저히 틀리지 마세요. 얘를 또 바꿀 수 있는 방법 알죠? Do you know how I should play basketball? 이것도 적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부분은 뭐죠? How to 부동사는 뭐를 바꿀 수 있다? How 다음에 주어, 의미상이 주어죠.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 요 원법을 알고 있냐라는 거지. 뭐가 나올지 우리가 모르니까. Do you know how to play basketball? Do you know how I should play basketball?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뭔가 건강한 걸 먹고 싶어. 나는 무언가 건강한 걸 먹고 싶어. I want to eat. 여기 먹고 싶다. Something healthy.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떤 문법을 얘기하죠? thing을 놓고 나면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which 수식한다. I want to eat something healthy. Okay. 나는 자주 샐러드를 먹고, 근데 이건 내가 기분이 좋게 만들어. 나는 자주 샐러드를 먹어. 이것은 나를 좋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를 하라는 거니? 어떤 동사를 여러분 지금 상과 때 배웠어? 사역 동사야. 그러면 I eat, 근데 자주니까 어떻게? I often eat salad. 그렇죠? 그러면 왜 often 이 지금 뭐야? 빈도부사죠. I often eat salad. 그다음 it makes me feel good.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make가 무슨 동사야? 네, 사역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의 원형이 목적보로 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이 지금 학교 인쇄물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긴 문장을 선택해 봤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만 보를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명이 됐을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People say that we should walk 만보 이상을 만보 이상을 more than 10,000 steps every day. 여러분 every day를 띄워야 됩니까? 붙여야 됩니까? 띄워야 이 부사가 돼요. 붙이면 형용사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학교 선생님 이렇게 하셨어. 너는 나중에 당신은 또 여러분은 너는 보다 당신이 나아요. 당신은 당신이 걸은 걸음의 숫자를 체크 점검할 수 있어요.
자, later you can check the 숫자 the number of steps. 이게 있지만 없는 거야. 승 요 요렇게 괄호를 한 이유가 뭐죠? 저게 뭐니까? 예, 네, 무슨 관계대명사, 관계대명 무슨 격? 목적격. 주격은 저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목적격. 그 다음에 you 걸었더니잖아. You took. 그래서 우리가 take a walk이 뭐야? Take a walk. 맞아요. 근데 여기서 take a step은요? 어? 걸음을 딛다. 어? 걸음을 딛다, 걸음. 그렇다면 만약에 steps you took 하면 무슨 말이야? 당신이 걸었던 걸음. 이 된 거죠. So later you can check the number of steps you took.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10시까지 끝내줄 수 있어? 넌 이것을 10시까지 마칠 수 있어? 자, 여러분 조동사 can 대신에 쓰는 걸 생각하세요. can 대신 쓰는 표현을 생각해봐. 자, 질문이야 이거, 의문문이야. Are you 그렇죠. Are you Are you able to finish this by 10? 이렇게 하죠. 가보겠습니다. 너는 태권도를 할 줄 아니? 너는 태권도 할 줄 아니? 어떻게 하면 돼요? Do you know how to do taekwondo? Do you know how to do taekwondo? 야, 이 친구를 실수한 게 있네요. 일단 너는 너 농구하는 법 알아? Do you know how to play? 너도 틀렸구나. Play basketball. 이거 두 아니에요. 두로 하도 되겠지만 그래도 두보다는 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 뭐야? 요거부터 생각하겠죠. Play basketball. 맞아요? 네. 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넌 자, 적었니? 선생님 확인할 거야. 넌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즐기니? What do you enjoy? Enjoy는 무슨 동사입니까? Josh. 투부 동사라고요? 근기웃, enjoy는 어떤 특징이 동사야? 지유. 네? enjoy는 어떤 특징이 있어? 그렇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쓰죠. 메가패스 FM의 메가, M-E, E입니다. Doing to be healthy. Health는 건강이고요. Healthy는 건강한, 건강에 좋은입니다. 맞아요? 근기 왜 저렇게 된다고? enjoy는 뒤에 뭔다? 동명사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 시작. What do you enjoy doing to be healthy? 다시 What do you enjoy doing to be healthy? 자, 너는 재미를 위해 뭐를 하고 싶어?
넌 재미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하죠? What do you like to do? What do you like to do? 재미로 이용하는 거야. For fun.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What do you like to do for fun? 나는 주말에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겨. 나는 주말에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겨. I enjoy riding a bike on the weekend. I enjoy riding a bike on the weekend. 난 자연의 사진들 찍는 것을 즐겨. 자연 사진 찍는 걸 즐겨. I enjoy taking pictures 또는 photos of, of가 아닙니다. Of. Of는 이게 off예요. Of nature. 선생님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 유인물을 활용하는 거야. 맞아? 그다음 나는 산책하는 것을 즐겨. 이것은 내가 건강하게 만들어. 자, 영어는 I enjoy taking a walk. It makes me healthy. 이렇게. 그 다음에 나의 부모님은 내가 비디오 게임들을 하는 것을 허락하셔. My parents let me play video games. 오케이. My parents let me play video games. 넌 내가 내 휴대폰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 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Can you help me find my smartphone, my cell phone? 여기 여러분 help은 뭐예요? 준사액 동사, 동사 원형은 거죠? 얘를 뭐로 바꿀 수도 있다? 투부동사로 바꿔도 된다. 자, 우리는 그 정원사가 그 마당에 꽃 몇 개를 심도록 했다. 이거 해부를 써가지고 사익동사 해부를 써서 We had the gardener plant some 뭐 피도 괜찮아 flowers yes 너희들 시험 같이 치면 되겠구나 10명이서 연합해가지고 그럼 조시가 점수 올라가겠네 자 그 다음에 나의 라이벌은 내가 피아노
연주 연습을 하도록 만든다. My rival makes me practice playing the piano. 선생님, 너희 학교 선생님 기준이야. 일단 이게 뭐야? 사역 동사죠. 목적 보로 동사 운용이 맞죠. 근데 이거 practice라는 동사 또 특징이 있어. practice가 뭐야? ING만. 그렇죠. ing만 목적으로 가져요. 그리고 선생님이 megapass fn keep consider practice. megapass fn keep consider practice. 이렇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 새 롱보드를 타도록 허락해 줄 거야. I will let you ride my new long board.